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의 정책 판단의 오류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시내버스 준공영재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산시의 근시안적인 계획과 시행으로 예산 낭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시 예산 낭비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산 경실련 안일규 팀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산은 유료 도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로 이용 시 통행료도 좀 부담이지만 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금이 좀 많이 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전국에 유료 도로가 한 30여 개 됩니다. 그 중에 8개 정도가 현재 부산에 있는 실정이고요. MRG로 지급하고 있는 건 그 백양터널, 수정산 터널. 이두 터널의 소유주는 메코디라고 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외에 수많은 민자도로가 SCS라는 방식, 비용보전 방식이거나 아니면 BTO 방식 등으로 이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면 이제 대개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상해운대간 대심도, 만덕센텀간 대심도 등이 이제 추가되면 10개 이상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우리의 세금 문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특히 보면 그 통행료 인상 MRG와 SCS 외에도 그 통행료 미인상에 대한 보전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보면 이제 백양터널, 수정산 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에 2018년까지 922억 원을 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 실제로 보면 수정산 터널과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 MRG 보전으로 해가지고 1332억 이런 것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통행료 수입이 사실은 또 까지 더하면 이제 실제로 민간 사업자들이 실제 투입한 것과 대비했을 때는 몇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양터널이나 수정산 터널에 대해서는 조기에 이양을 한다거나 부산시로 사물을 이양을 한다거나 그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을숙도 대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 MRG가 폐지가 됐는데 다른 민자도로들도 이렇게 MRG를 좀 뒤늦게 폐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부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때문에 돈 먹는 하마처럼 인식됐는데,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부산의 4개 터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최소 운영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을숙도대교에서 MRG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통행료 미인상 보전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입이 이제 보장됩니다. 사실 MRG 취지답게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턱없이 좀 많은 이익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시 입장에서는 이 최소 운영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정확한 근거, 합리적인 근거를 산정해가지고 그거를 뭐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좀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3분의 1 이상 그냥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을 또 낮출 필요겠죠. 뭐 국비로 뭐 지원한다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국비 경우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자들이 산정하는 근거를 정확히 이 시에서 그거를 좀 파악해가지고요. 모든 근거 자료들 거기서 인정할 걸 인정하고 해서 그거를 그 수입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해줘야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민자에서 좀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돌려주면 좋은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죠. 그리고 또 지금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이 시내버스 적자 비용을 부산시 재정으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시내버스 준공영재를 위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는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단일 사업 중에서는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7년 중구년제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적정한 지원이라면 분명히 말이라든가 각종 말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표준운송가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운송가에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접대비라든가 예. 뭐 금 같은 걸 산다거나 금고 같은 걸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운송가 버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원가라고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동안 제외 없이 다 되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지원이 많아지고 또 실제로 허수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채용한 직원들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허수들을 좀 찾아내서 좀 재정 지원을 적정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준공연제는 필요한 제도지만 이 재정 지원금이 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시 관리 감독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에 또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산시가 취하는 입장이 이 협약서에 부산시가 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하나 예를 두고요. 네. 또 이 업체가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뭐 이래저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간에 시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런 협약서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협약서를 잘못한 거죠.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어떤 감독이 없이 했다는 거는 좀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준공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사업자가 이제 민간 업자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제 좀 간섭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리고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 영역 내에서나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서 올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12년 동안 계속 네. 지금 지속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연제 표준 운송 원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좀 제대로 산정하고 그 관련된 어떤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산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이런 시 입장에서 뭐 조례를 이제 제정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 이제 시내버스 준공연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부실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같은 그런 부분이 업자들한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서 준공연제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시기에는 공공성을 좀 약간 좀 팽개치는 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시민단체나 시의회, 특히 재정을 좀 지원해주는 시에서 네. 좀 책임있게 관리감독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의회 그리고 시에서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죠. 동천 정비 사업에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산은 투입을 했는데 효과를 못 봐서 이제 벌어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죠. 네. 이제 동천은 이제 계금동에서 이제 해서 단감동, 이제 부암동, 가해천, 부천과 합류해서 범내골, 호계천, 부산만까지 가는 루트인데 네. 198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 복개돼가지고 현재는 사실 옛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범내골 근처에서 이제 아주 이거는 무료라고 할 수 없는 색깔의 네. 아주 오명의 색깔을 가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동천 그게 동천의 이제 모습인데요.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부유물 덩어리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일명 똥천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제 부산시가 사실 여기에 재생을 하려고 수백억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수지나 악취에 있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실제로 해수도수관 한 차례 매립해가지고 효과는 거두었는데 그게 또 일시적으로 또 돼서 계속 그 매립 공사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동천의 지류인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게 혈세 낭비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취소했었는데 다시 재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이 번복이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부산시 또 시민들을 그 상가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비 어떤 조달이 점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2015년 11월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어떤 로드맵 발표를 한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2018년에 11월인가요? 오 시장이 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했다가 뭐 다시 또 이제 추진한다는 이런 거를 이제 정책을 뒤집은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부산시가 어떤 백지한 거를 다시 한 것을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원탁 회의를 통해서 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가 애초에 취소했던 사업을 사실 재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로 이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그 사업 추진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서병수 시장 때 고온화하기로 했지만은 또 이제 이거를 좀 추진하는 것을 이제 번복한 것 중에 하나가 당초에 445억 원인가요? 그 예산이 네. 들어간 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산정하다 보니까 약 950억이 이제 투입돼서 예산이 팍 늘어나니까 이걸 상당히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네. 또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진했고요. 그래서 반발이 좀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좀 사업이 좀 제대로 지지부진하게 이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는 시간만 끌다가 또 재개된 이제 BRT 사업이나 오페라 사업과 네.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비춰지지 않나라고 이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또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북한에 세워질 오페라 하우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네. 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죠. 네, 사실 오페라 하우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죠. 2,50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이제 1,000억 정도는 롯데그룹한테 이제 기부 받고요. 예. 나머지 이제 2,500억 중에서 이제 부산시 계획으로는 당초에 280억을 이제 국비로 충당하고요. 나머지는 항만공사하고 시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계획했었거든요. 근데 국비 조달은 사실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암초에 부딪힌 거죠. 기존의 어떤 뭐 시비 마련한 기도 상태에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더 추가 부담되다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페라 하우스 추진한 데 있어서도요. 또 소통이 좀 약해 좀 약합니다.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뭐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예.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뭐 이런 단체에서 어떤 상당히 좀 반대가 거셉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감사 청구하겠다라고 네. 이제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반발이 부딪히면서 좀 사업이 또 이제 좀 또 이제 좌초된 건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또 좌초된다면은 그동안 투입했던 설계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 137억 원입니다. 예. 이게 사실 부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도 이제 한강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계획이 수립됐다가 13년 만에 백지화 됐습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설계 비용이 포함해가지고 약 277억 원이 그냥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라든가 시 담당 공무원들이 진짜 보통 시 예산을 상당히 좀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이라면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한 푼 한 푼 들어가는 곳 계획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이왕에 한다면은 진짜 그 관련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무튼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네. 또 롯데그룹부터 받기로 한 1,000억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부산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어떤 염원이 담기도 한데 사실 뭐 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네. 현명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 구상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뭐 부산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좀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꾸준히 지적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민단체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데 있어서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자료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고 네. 정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사업들이 있고요. 네. 그런 점은 저희의 한계인데 이 예산 낭비가 대풀이되는 이유로는 그럼에도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시민사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사실 그 사업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럴 때마다 계속 의견서를 사실 저희가 시의회에 냅니다. 네. 이제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고 이제 시의회나 부산시의 협조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사전에 좀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소중한 시민 혈세를 더 이상 엉뚱한 곳에 좀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에 대한 사전적인 공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고, 네. 이 사후적으로 이제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할 수 있는 네. 장치들이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민간 위원들이 이제 민간의 전문가가 감사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가들이나 이제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부산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시나 교육청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턱을 좀 내려놓는 뭐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네. 걸 내려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뭐 OK1번가나 이런 소통 창구들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거와 별개의 사업이라 성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청원이 어느 정도 넘어가야 사실 그에 답변하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서로 다른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좀 추진을 해서 네. 뭐 오케이 1번가도 좀 활성화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특화해서 좀 더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네. 뭔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을 때입니다. 예, 아무래도 네.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예산 집행에서 좀 허술한 감시 시스템을 좀 촘촘하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요. 제3의 객관적인 그런 회계 전문 감사기관이 좀 참여해서 좀 회계 감사를 좀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사업은 상당히 좀 오해를 받습니다. 특혜성이 아니냐. 예컨대 버스 운영, 중공용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업자들에 대한 특혜.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부산시에 보내 조례 작업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네. 그걸 아예 강제하는 의무 조항으로 좀 집어넣는다거나 네. 또는 이제 뭐 표준가 산정할 때요 그 임원들의 어떤 급여가 이제 일반 운전하는 사람 운전직 근로자 급여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된 집행자들인데 이 관리 저 CEO나 이런 관리자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관리자거든요. 네. 그런 임금들이 터무니없게 높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미리 좀 간파해가지고 좀 막아야 되고요. 또 부실한 그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자본 잠식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 개선, 재무 구조 개선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재를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만약에 어겼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제재를 좀 해서 잘못한 곳으로 해서 넘어가는 비용이 처벌받는 실제로 하는 비용보다 만약에 좀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잘못했을 때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징벌적인 네. 그런 어떤 엄격한 좀 법을 조항을 만들어서 네. 그걸 집행한다면은 아예 그런 잘못들을 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세워 나가고 있는 부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이번에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새는 세금이 없도록 좀 더 부산시에서 힘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